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보러 왔어요. 브로리 신주쿠로 보러 왔어요. 오라오 아쿠아쿠 쓰르죠. 카메하메 하. 대학생 할인도 받았어요. 신주쿠 바루도 나인이라는 시네마예요. 영화관 입구에서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즈 카드를 줘요. 아우, 역시 브로리죠. 브로리 영화니까 저는 브로리 받았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주의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길어요. 이제 광고 같은 거나 그런 게 한국보다 굉장히 길고요. 또 티켓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한 18,000원 정도 해요. 보통 영화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한국이 영화가 싼 편이더라고요. 으아, 시작한다. 저는 심야 영화 봐서 아주 환경이 쾌적했습니다. 이야,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진짜 와,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나라는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어우,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정말 잘 만든 액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고요. 드래곤볼 팬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전투 베지터 신이 가장 좋았습니다. 바루도 나인에는 이렇게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해놨어요. 신주쿠 토우 시네마는 좀 형편없이 해놨더라고요. 드래곤볼이 메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영화관은 드래곤볼이 메인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런 휴식 공간이나 뭐 카페라든지 인테리어가 굉장히 드래곤볼스러웠어요. 그리고 전 옆에 게임센터로 또 출동합니다. 영화가 개봉해서 그런지 영화 관련 캐릭터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발매됐어요. 아, 너무 많고 이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드래곤볼 레전즈 콜라보레이션도 있었습니다. 로손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드래곤볼 콜라보 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침 오지토 복권이 발매일이길래 한번 긁어봤지만 꽝! 내 300만엔!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게임도 많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념품들도 많이 챙겨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아이고, 가기 잘했다. 어우, 재밌었다. 끝!